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미샤의 비비크림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쿠션과 파운데이션이 차고 넘치는 요즘 어떤 분들이 비비크림을 쓰면 좋을지, 또 비비크림과 파운데이션의 차이점, 그리고 비비크림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해볼게요. 유튜브가 소개하는 비비크림 출발! 빵! 저는 비비크림을 이런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딱히 메이크업은 하고 싶지 않고 스킨케어의 연장선에서 뭔가 가벼운 커버는 하고 싶지만 쿠션조차도 무겁게 느껴지지만 피부톤은 환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 또 아침 저녁으로 스킨케어를 해주긴 하지만 피부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뭔가 피부에 열리를 해주고 싶으신 분들,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딥클렌징보다는 가볍게 클렌징 워터 정도로도 충분히 지워지는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 스킨케어 한지 시간이 꽤나 지났는데 갑자기 피부 커버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크림 바르는 느낌으로 빠르고 가볍게 환하게 커버하길 원하는 분들, 이 모든 분들께 저 유튜브가 로드샵의 어머니 미샤의 퍼펙트 블랑 비비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미샤가 로드샵의 시초인 건 알고 계시죠? 그 유명한 빨간 비비, 파데와 섞어 쓰기로도 유명한 초보향 비비, 이 모든 게 미샤 거잖아요. 이런 미샤에서 오랜만에 새로운 비비가 나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파운데이션과 비비크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파운데이션과 비비크림은 시작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메이크업을 위함이었다면 비비크림은 피부과에서 시술 후 붉어진 피부를 가려주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비비크림이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점도가 좀 더 높았고 스킨케어적인 유효 성분에 좀 더 집중적이기도 했습니다. 감성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비비크림이 진입장벽이 더 낮고 뭔가 대단한 도구를 써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적기도 합니다. 나는 화장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파운데이션을 추천하기엔 다소 어려움과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비비크림은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또 차이점이 될 수도 있겠죠. 예전엔 파데하고 비비가 시작도 다르고 목적도 달랐기 때문에 제형도 많이 달랐지만 지금은 파운데이션에도 기능성을 많이 넣고 있고 비비크림도 커버력이나 발림성 같은 메이크업적 목적도 놓치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비비크림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비비크림 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떠올리는 형체가 있잖아요.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하면 파운데이션. 그렇게 뭔가 모르게 두 개가 떠오르는 형체가 조금 다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인식 차이가 크다는 거죠. 파운데이션을 바르면은 메이크업을 시작한 것 같고 비비크림까지 바르면은 메이크업을 한 것 같지는 않은 부담이 적은 느낌도 있고요. 정리하자면 비비크림과 파운데이션은 인식 차이가 꽤나 크고 비비크림은 스킨케어적 유효 성분, 파운데이션은 피부 표현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것입니다. 맑은 비비에 잘 어울리게 깔끔한 패키지의 미샤 퍼펙트 블랑 비비는 뚜껑을 열면 일단 펌프가 고급집니다. 펌프까지도 신경 써서 좋은 제형으로 뿜어낸다고 해요. 손등 위에 펼쳐보면 맑게 쭉 따라오는 게 일단 첫인상이 참 좋죠? 톤업 19호, 21호, 22호, 23호. 원래 비비크림은 색상의 다양함에서 살짝 아쉽잖아요. 하지만 블랑 비비는 4가지 컬러나 출시되어 나에게 잘 맞는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부담감 없는 비비크림에 맞게 손으로도 편히 발리고 미백 유효 성분으로 잘 알려진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포함됐고 미샤만의 독자적인 브라이트닝 커버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어딘가 모르게 맑은, 뭔지 아시죠? 그 느낌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어진 애칭이 백비비라는 거, 요게 중요하죠. 백비비. 유남생? 여러분들 모공 커버도 잘 됐으면 하시겠죠? 보시다시피 커버력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코의 잔모공들이 쏙쏙 가려집니다. 이 퍼프는 블랑 비비와 찰떡 궁합 도구로 퍼프로도 아주 빠르고 쉽게 바를 수 있습니다. 비비크림 특유의 잿빛 없죠? 지속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29일 10시 58분. 저는 저한테 한 톤 정도 밝은데 21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밖에 오래 있을 때는 이 스펀지로 많이 썼거든요. 확실히 좀 밀착이 잘 돼가지고 더 오래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이 스펀지가 말랑말랑한 타입은 아니고 약간 탄성이 있어요. 원래는 전 말랑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비비크림 자체가 아무래도 스킨케어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 있는 애들로 좀 빡빡빡 두들겼을 때 궁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코에 모공에도 좀 이렇게 톡톡 치면 잘 들어가고 미간 같은 데는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리고 얘가 여기 모양이 좀 각져 있어가지고 이런 데 잘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절대 오래 걸리는 게 아닌데 익숙해지면은 그냥 쓱쓱쓱 하게 되거든요. 브러쉬로 코 옆에 정리해주면은 이거는 그 어떤 도구보다 최고예요. 근데 이게 제형이 코 옆에 이렇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진짜 잘 돼요. 그리고 이런 데도
그리고 제가 쓰는 코렉터에 비비를 살짝 섞어가지고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쓰는 코렉터가 좀 뻑뻑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발림이 좀 너무 미끌리듯이 안 된다 했을 때 비비를 섞어주면 괜찮더라고요. 비비는 너무 매트해서 못 쓰겠는 파운데이션하고 섞어도 질감이 확 살아나요. 그리고 코렉터랑 비비랑 섞잖아요? 갑자기 컨실러처럼 돼요. 저도 그렇게 비비를 잘 안 섞었었는데 이번에 미샤 비비를 쓰면서 느낀 게 비비는 좀 만능인 것 같아요. 약간 비밀 양념장 같은 느낌. 짠! 이렇게 풀메를 완성을 하고 오늘 밖에 일정이 있어서 일정을 보내고 나중에 지속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현재 시각 11시 6분입니다. 12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안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안경 자국이고 일단 얼굴에 유분량 올라오는 게 조금 평소보다 덜한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눈썹이랑 이런 데 유분이 많이 올라올 땐 진짜 많이 올라오고 T존에도 유분량이 많을 땐 진짜 많아요. 저는 T존에 유분이 올라오는 거에는 좀 관대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과하게 올라온 느낌은 안 들고 그냥 자연스럽게 광이 올라왔네. 약간 광 올라오는 파운데이션 사용했네 라는 정도이지 않나요? 오늘 하루 종일 있으면서 피부를 손으로 만졌거나 유분을 뭐 제거를 했거나 쿠션 같은 거 두들겨줬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각질이 되게 있는 편인데도 12시간 지났을 때 요 정도 느낌으로 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확 무너졌거나 그런 거 아니고 상태 굉장히 좋지만 8시간 정도까지는 정말 처음에서 한 90%까지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지금처럼 이렇게 극한의 12시간이 됐을 때 그것도 밖에 하루 종일 돌아다녔을 때 그럴 때는 100에서 80% 정도로 유지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크닝을 또 안 볼 수가 없죠. 지금 밤이기도 하고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급격하게 얼굴이 시꺼매졌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안 드시죠? 여러분들도 테스트 해보시면은 다크닝은 정말 없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맑게 커버되고 맑게 유지된다입니다. 여러분 되게 광고성 멘트 같죠? 이거 미샤가 시킨 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이거 계속 테스트 해보다가 안 씻고 잡았겠어요? 안 잡았겠어요? 안 씻고 잡았어요. 아침까지 화냈겠어요? 안 했겠어요? 화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뻥치는 여자 아니에요. 나 진실이잖아. 붉은 부분만 부분적으로 가려주고 싶을 땐 다크서클이 좀 보여도 잡티들이 100% 커버되지 않아도 맑게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제형이 너무 두껍기만 하다면 자연스럽지 못하겠지만 지금 정도라면 자연스럽지 않나요? 피부를 칙칙하게 보이게 하는 붉은기, 노란기, 검은기 얘네들을 블랑 비비를 사용해서 살짝씩만 커버해도 맑고 자연스러운 피부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비비크림으로 풀매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브러쉬를 이용해 얇게 한번 깔아주고 퍼프로 부분 부분 커버력을 올려주면 하루 종일 짱짱하게 유지된답니다. 어때요? 예전에 생각하던 비비가 아니죠? 지금 저도 비비 쓴 건데 예전에 생각하던 비비가 아니지 않나요? 실제로도 비비크림은 간편하게도 쓸 수 있다 보니 엄마들의 등원용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 서로인 차온다 얼른 가자! 제가 느끼기에 2007년 대학을 입학하던 시기부터 비비크림이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것 같은데 그때 함께 유행했던 메이크업 스타일은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엄청나게 향상된 파운데이션의 기술력, 또 쿠션의 붐이 있었지만 그래도 비비크림 매니아들은 계속 비비크림을 썼다고 하는데요. 파운데이션, 쿠션, 비비크림 이 세 가지는 사용감도 다르고 상황별로 손이 가는 것도 다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파데와 쿠션을 이미 갖고 계시다 하시더라도 비비크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요즘 계속 써보는데 자꾸 손 가고 뭔가 가볍고 좋더라고요. 이 미샤의 퍼펙트 블랑 비비는 하루 종일 피부에 미백 효과를 주면서도 커버력도 챙겼고 엄청 중요한 거 바르기 어렵지도 않으면서도 또 더 중요한 거 다크닝 없이 하루 종일 맑은 피부를 유지해주니까요.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따라 작성해주시면 20분께 정품 미샤 블랑 비비를 증정해드립니다. 그러면 엔딩 멘트하고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